봄작가 겨울 무대에서 탈랄라 하우스라는 작품으로 작업했습니다. 탈랄라 하우스는 지휘 정부인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자기 집을 불법 공유하게 되면서 그런데 그 집에서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든지 이 집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런 사명감으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좌충우돌 코미디입니다. 탈랄라 하우스의 연출을 맡은 윤정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두가 아마 집을 갖고 싶으실 텐데요. 이 작품에도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 작품 속에서 그 집 때문에 살인이나 자살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조금은 유쾌하게 표현하는 게 저희들이 이 작품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탈랄라 하우스에서 건물주 역할을 맡은 최정환입니다. 네, 이 인물은 건물주라는 이름답게 전형적으로 갑질을 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잡혀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최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에 탈랄라 하우스에서 경비 역을 맡았습니다. 갑질을 당하는 경비원의 또 삶과 애환이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탈랄라 하우스에서 남편 역을 맡은 배우 김경하입니다. 남편 역할은요,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남자가 그래서 집을 빼앗겼고 그래서 그 집에서 다시 죽으려고 하는 그런 불성실한 남편입니다. 탈랄라 하우스에서 경찰 역할을 맡은 이태우이라고 합니다. 경찰은요, 갓 부임한 신입 경찰.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사명감으로 가득 찬 열혈 경찰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 역할을 맡은 안수현입니다. 집주인은요 정말 악착같이 많은 일을 해내고 또 원하는 집을 결국에 얻고 경매를 통해서 얻게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또 대출금을 갚기 위해 또다시 악착같이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탈랄라하우스에서 손님 역을 맡은 김화영입니다. 네, 손님 역할은요 남편이랑 함께 경매로 집을 뺏겨서 밖에서 쫓겨나서 있다가 다시 이 집으로 와서 자살을 하러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해프닝을 겪게 되는 좌우충돌을 겪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탈랄라하우스에서 718호 남자 역할을 맡은 김민배입니다. 저는 밑에 층에서 소음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소음을 해결하러 올라왔다가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는